2mm로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서랍이 들어가 있는 상태지? 예. 이게 딱 맞은 상태인데, 이게. 그러니까 그림만 이렇게 그렇지, 실제 만들 때는 이게 간격이 벌려야지. 네. 이쪽, 이쪽 합쳐서 5mm는 있어야 되니까. 합쳐서 5mm요? 이거 레일 넣을 거 아니야? 레일 넣어, 안 넣어? 레일이요? 레일을 딱히 안 넣어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안 넣으면 그냥 집어넣을 거야? 레일이 없으면 좀 조잡해 보이려나요? 아니, 보이는 건 똑같지. 이제 열고 내 닫고 하는 게 좀 느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아. 다를 거 없어. 레일이 없으면 오히려 서랍이 커지겠지. 서랍이 커지지. 레일 공간만큼 안으로 공간을 또 활용할 수 있잖아. 또 다만 넣고 빼고 할 때 자주 넣고 빼고 하는 서랍이라면 레일이 없으면 자꾸 닳아 밑에가. 나무가 여기는 쓰리잖아. 여기다 넣을 게 많지 않잖아. 거실에다 두고 쓸 좌택인데. 그쵸. 근데 굳이 이렇게 깊고 넓은 서랍이 필요하냐는 얘기지. 아니요. 없잖아. 네. 그러니까 디자인적 측면으로 접근을 하자, 이거야. 굳이 서랍을 넣으면 네. 보기에 예쁜 것도 있고 약간의 실용성. 네, 아빠가 넣으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넣긴 넣어. 넣긴 넣는데 네. 굳이 이렇게 클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넣긴 넣되,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이거 봐, 564에 4, 이만한 거야, 서랍이. 빼는 데도 한참 걸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얘기를 하잖아. 이렇게 큰 서랍이 필요 없어. 서랍을 좀 줄이자는 얘기지. 이걸 좀 줄이는 게 더 예뻐. 이걸 좀 줄이고, 이게 보면, 114에 150. 거의 반반인데, 반이, 그래서 이걸 좀 줄였으면 좋겠고, 네. 하나만 넣어도 되거든요, 가운데 이렇게. 이쁜 건 그래도 예쁘지. 이건 완전 책상 같은 느낌이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딱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까지 깊게 안 해도 되니까 얇고 조금 길쭉한 걸로 지난번에 댐퍼 레일 있잖아. 네. 그거 얘기했잖아. 통 누르면 주식 들어가고 톡 건드리면 쫙 나오고 그런 거 하나 넣으면 이렇게 해보면 너무 부러져. 보강해야 돼. 이만큼 내려와서 보강을 하든 이렇게 다리가 흔들리지 않게. 이게 다리인데 이게 없으면 부러지지. 그래서 이 둘을 얘가 보강하고 있는 거고 얘와 얘를 얘가 보강하고 있는 거야. 반드시 필요해. 상황. 예? 세 번 더 해야 되나? 세 개 붙이겠다는 뜻이야? 예. 그렇죠. 2.8, 2.8, 2.8 해가지고 5cm 정도면은 딱 다리 정도 되지 않나 해가지고. 좀 긴가요? 좀? 5cm. 1, 2, 3, 4, 5. 이 정도 되나? 좀 두꺼운가? 그거야. 뭐, 원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 다리를 좀, 황금 비율이 있나. 근데 이거를, 정확한 비율로 그려봐야 돼. 그래야 이 이제 전체적인 느낌이 진짜로 나오지. 300, 600, 900이니까. 요 정도가 300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요거보다 지금 이게 더 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실제 요 비율대로 그림을 그려보면 더 짤막하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림은. 그렇구나. 이 느낌이 아니야, 전혀. 실제 만들어 놓으면 뭐해, 그렇게 만든다 되지. 이 그림대로 안 나오고. 이해되지? 네. 지금 비율이 그렇다, 이거야. 요거는 어차피 이제 각도가 달라서 이거는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게 900이니까 이 스케일이 줄여서 3분의 1이 요거여야 되는데 지금 이게 더 길거든, 지금. 이제 요걸 가지고 올라가서, 네. 전문가한테 또 얘기를 들어보는 거지.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꼭 해야 되는 거, 변할 수 없는 거, 꼭 요건 요대로 가야 된다. 요것만 얘기해 주면 돼. 그게 뭐냐면 뭐 폭, 네. 그다음에 서랍 두 개. 뭐 나머지는 괜찮은 거 이제 조금씩 변경해도 되지. 네, 변경해도 되는데 저는 다리가 자 다리 두께를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 이제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보면 되지. 조개
좀 깎아서 그렇지 저게 한 5cm 되는 거야. 아 이게 5cm예요? 어, 딱 적절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요거는 안 깎아서 일렬로 내려오는 거고 저거는 깎았으니까 좀 날씬한 모양이 나오는 거고. 깎으면 괜찮아지겠죠? 이것도 깎는다고? 그러니까 옆 뭘 그렇게 모서리를 툭 튀어나오게 할 필요까지 없을 것 같아요. 좀 두리뭉실하게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사각인데 이렇게 좀 라운드식에 깎는다고? 네. 여기는? 그러게요. 그게 안 되지. 이 디자인은 그게 안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린 거야.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집어넣으면 라운드 할 수 있겠네. 그럼 가능하지. 근데 그렇게 집어넣으면 디자인이 이제 여기도 라운드를 날려야 좀 더 예쁘지. 그렇군. 그러니까 이거 요 다리 위치가 하나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디자인이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어. 지금 이렇게 끝으로 붙여버리면 라운드를 날리면 이상해져. 그지? 네네. 아주 이상해지는 거야. 여기 서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처럼 일직선이다 그러면 다 라운드를 날리면 똑같이 일렬로 나오는데, 이건 여길 날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여길 날리는 게 이쁘거든? 이렇게? 여기 라운드를 이렇게. 그렇게 날리려고 하면 이게 안으로 들어와서 얘도 라운드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기, 지난번에 네가 만든 협탁처럼, 여기도 날리고 여기도 날리고. 그럼 모양이 조금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나오죠. 그거는 괜찮았어. 그 디자인은 다 좋아하시디? 어, 네. 엄청 좋아했어. 그거를 약간은 좀 늘려놓은 느낌? 어, 사라졌네. 그죠. 그때는 아래로 2층이었잖아. 네. 그거를 떼서 옆으로 붙인 느낌으로 생각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거야. 이제 기왕이면 이걸 만들면서 뭔가 좀 더 배워보면 좋으니까. 디자인도 배우면 좋지. 그지? 디자인이 설계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야. 미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게 기능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디자인이기 때문에, 네. 같이 이제 생각을 해서 얘기를 나눠봐야지.